기도 올립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아담으로서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었나이다. 거짓말하면서도 모르고 참말과 자고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만 너희를 자유한다고 하셨지만은 진리는 외면하고 마귀 따라 용을 따라서 이 땅 사람들이 심부름하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소돔 고모라를 불태웠는데 주님 재림 때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불탈 세상에 소망을 두고 따라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워서 감춰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기록한 말씀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 아니면 주님 만날 수 없는데 예언의 등불을 켜서 지혜 있는 다섯 처녀 되어서 두 증인이 되어서 두 감람나무 가지에 기름 발라서 성금대 이루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을 밝혀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늘의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주님이 사망을 없애버리고 새 생명 부활을 주셨는데 오늘 부활된 교회가 다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나이다. 이 캄캄한 용의 세력을 인간은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머리돌을 다림줄을 측량줄을 스룹바벨 손에 맡기면서 네가 대신하라고 일곱 년 줄 것이니 약속했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일줄 믿습니다. 기록한 말씀만 믿고 가는 남은 이스라엘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서 아모스 5장입니다. 5장은 재앙 중에 살 길입니다. 4장은 배도자의 행위, 사탄 역사고 5장에 마귀가 잡아당길 때 가지 말라고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이 개혁됐습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 죽을 때 울잖아요. 애통, 절통.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5장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잡혀갈 때 운다는 거. 다시 연. 오늘 피로산 교회가 잡혀갈 때 애가서를 또 읽어야 돼요. 애가로 이 말을 지었다. 이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엎드려지게 됐어요. 요즘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성령 바람하는 목사, 성령 새바람. 웃긴다니까요.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이 말이에요.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오면요 아버지 아들 만난대. 그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래. 아버지 아들이 지금 갈라져 어떻게 만난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지 세상 아버지가 성경에 왜 나옵니까? 이렇게 목사가 어두워가지고 설교한다니까요. 그거 듣는 사람 좀 세게 다 듣잖아요. 멍청구리들. 예? 본문도 못 읽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세상 아버지야? 또 세종왕교의 젊은 목사는요. 세일을 구하라 하는데 세일이 뭐냐? 백두산에서 제주까지 세일이래. 세상에 미친놈들이야?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복음 전했는데 뭐 지금도 세일이 나가야 세일은 세계 통일인데 여호와 세일 초막절 심판인데 저는 모르고 성령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 도둑놈들. 예? 귀신이 지금 강단에 왔다니까요. 엉터리야 전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엎드려 트느냐. 귀신 따라가요. 귀신 선악과 용. 지금 용의 세계예요. 용이 판을 쳐. 용이 지금 술을 빼뱉자도 왔다니까요. 예? 용 보입니까? 본문 안 하면 용이요. 이 본문 성경 안 하면 그게 다 용의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자빠졌느냐 하면 아모스를 안 들었어요. 아모스 말 안 들었어요. 지금도 아모스의 다림줄 없으면 이제 다 용이에요. 용에 잡혀가. 용이 성실하게 성신. 마귀도 강병한 천사라케요. 사탄이가 와서요. 그게 아담에도 넘어졌지요. 그래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종말입니다. 종말에 재앙받은 일은 애가를 부르고 죽는데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돼요.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지금 사마리아 문제도 열지파가요.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따라가요. 그러면 말씀이 구원인데 십계명이 율법이
솔로몬부터 십계명 버리고 금성에 따라갔어요. 그럼 사마리아 여로보암 왕부터 호시아까지 금성에 따라가요. 단가 베델의 금성은 아직 하나님이라고 돈 따라가요. 이 마귀요, 마귀가 미혹하는 돈은요, 사람 못 이깁니다. 지금 IS 세계 문제가요, 창세기 12장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고 복을 줬어요. 너 그 집에 복이 온다. 그래, 너 자손을 통해 복 받는다. 그래서 마태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인데, 복집인데, 아브라함이가 언약을 안 믿어요. 너의 씨로 가는데 씨는 하나님을 줄 긴데 지가 먼저 설치면서 하가를 취해서 아들 놓고서 IS 아닙니까? 그럼 IS가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 애기지만은 한 초년이겠지. 13살에 할례받아 한 20살 전에 도망치는데 엄마가 하갈이 사라와 같이 의합이 될까요? 원수가 됐을까요? 사라가 나가 하니까 쫓겨나는 년이 응? 기분 좋아 기분 나빠 하늘 품었잖아. 또 아버지 보고도 자기 남편이지만 남편이 나를 언젠 좋아해서 마누라 삼아서 쫓아낸다 하늘 품었잖아요. 그럼 아들놈도 하늘 품었잖아요. 그게 오늘 이스마엘 교회래. 이스마엘 해해교 그게 IS라고요. 그 중동전쟁 미국전쟁 세계전쟁 우리나라도 온다니까 IS가요. 십자가 죽이는데 십자가만 믿으면 원수래. 예? 그 이스마엘은 십자가 안 믿어요. 마호메트 믿지. 예? 그 세계적인 문제가 아브라함 집에서 출발했다니까요. 또 그 소리 가면 아담 집에, 아담이 선악과 못이 결과가 선악으로 갈라졌다니까요. 그 선은 오늘까지 맞아 죽었어요. 순교, 아벨부터 그 왕권이요. 그 맞아 죽으면 왕권이고, 때려 죽이면 저주받아 죽간다니까요. 그거 어떡할까요? 맞아 죽을 거요? 때려 죽일 거요? 심각한 문제요. 예?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마다 다스리사, 그 성가 부를 때 가사를 잘 묵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느냐? 우리나라요, 선양은 주기철 다 몸 바친 사람들이요. 응? 공산당과 싸우고 일본과 싸울 때. 우리는 지금 공산당과 싸우고 몸 바쳐야 돼요. 순교자. 우리 교회는 다 순교해야 변화가 돼요. 순교 안 하면 올라갈 수 없어요. 예? 순교할 각오 됐지요? 그러면 나는 주말에 죽겠다는 거예요. 사탄아, 나를 죽여라. 성경도 죽겠다. 그게 예수님 신부란 말이죠. 자, 하나님 우리 보고 나는 네 남편이라. 하나님이 내 남편이에요. 그 예수가 남편이라. 그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그 미가사령에 바벨론 가서 거기서 구원 받는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리니 네 발로 원수를 밟아버리리라. 그 말씀 믿으면요 마귀가 못 돌아요. 그럼 성경을 안 믿으면은 그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 삼고 복을 줬는데 그 아브라함이 집에 2000년 후에 복에 그는 예수가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감춰놨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3년을 봐도 못 찾았어요. 예수가 아니래. 귀신 들려 미쳤대. 그 사람은 눈과 귀가 밝아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오면요 마귀 눈이 돼요. 지금도 수르바벨 성전을 인정 안 하면 사탄이에요. 왜 학계 서가라를 안 믿으면요 성산에 못 가요. 그렇죠? 그 학계에서 그래서 100% 믿어요. 본문대로. 하나님이 도장을 뒤집어 볼 때 쓸려고 수르바벨을 줬어요. 수르바벨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요. 그래서 사장에, 응? 머리도 다림줄 내놓으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 12장 가면 예루살렘이 혼치겐 잔이 돼요. 마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령이 들어갔다가 초막절 때 타작이 올라오면 박살 나는 거예요. 혼치는 뭐요?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해서 정신 없어? 그 예루살렘 구의사 때문에 세상에 정신 못 차려? 그날이 초막절 날이에요. 그렇게 다림줄이 예수님 손에 있는데 이 땅에는 수르바벨에게 있더라 그 말이요. 스가랴 4장에 그렇게 다림줄 없으면 엎드러져요. 그 열지파가 2700년 전에 아모스가 외칠 때에 다림줄 아마사가 쫓아냈어요. 필요 없다고. 우리는 혼란을 줄 잡았으니 잘 먹고 잘 살고 금송아지 복주고 우리는 하나님 보호받는데 하나님은 나는 진리의 신이지 금송아지 신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만의 선악과 질이 꽃이 피었다고요. 그러면 여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자기 땅에 던져 아브라함 땅에 줘서 가나안 복지를 열지파가 사마리아 열지파요
자기 땅에 자기 집이요. 그 자기 집에서 쓰러져 죽어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오늘 교회요. 교회가 복이잖아요. 교회가 구원이잖아요. 구원 떠나서요. 육체 심판받아야 돼. 영혼만 구원했지 육체는 구의사에서 구원줘요. 수르바벨 재단이 세계적으로 중앙재단이 되는데 초막절 오면은 육체 변화받고 왕권받고 세실에 가고 초막절 없으면요.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살 길이 없어요.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자 그때는 호샤 아모스 당시는 육적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이 계획해서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숫자를 따집니다. 100명만 남고 10분의 1이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재앙 중에 살 길은 10분의 하나가 남아도 10명 중 하나 남아도 여호와를 찾아야 남다는 여기 첫째 소지입니다. 8절까지 말씀인데 10명이 남아도 하나만 남아요. 9명이 가도 하나만 남아야 돼.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람을 부으느냐. 왜 하나님 백성을 100% 다 세시대 보내주고 천국 보내면 되는데 왜 자꾸 시험을 치느냐. 공이기 때문에. 공법.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가. 믿는가. 누가 끝까지 구의사를 지키는가. 순금등대 기둥이 됐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는가? 마귀를 보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뭘로? 세상 물질 공세합니다. 야, 너 부자 됐게. 세육교 가지 말라 하면요. 안 갈 사람 많어. 부자 되면은. 예? 그렇게 미혹해요. 예? 뱀이 하와 보고 너 결코 안 죽으니까 선악과 먹어. 그 미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선악과가 법인데 선악 안 지키는 게 썩었다고요. 지금도 다림질이 법인데 다림질이 술을 빼고 손이 있는데 이거 안 따라가면 썩어요. 그 따라가서 변화될 거요. 안 따라가고 썩을 거요. 지금 시험했대요. 마귀가 극성을 부려 엄청 용이요. 입을 딱 벌렸어요. 잡아먹겠대. 계시록 12장 현재 사건이요.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애를 냈는데 용이 입을 벌리고 애만 잡아먹겠대. 그 큰 전쟁 세일이에요. 응? 우리 재단 가는 길인데 그러면 기도원 300명이 미디안 북방 때려보셨어요. 뭘로요? 나팔로, 봉화불로, 항아리 깨지고 그게 사사기 7장에 종말을 보여줬는데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 추렸어요. 예? 1차로 2만 2천 명 돌아갔어요. 만 명 남았어요. 2차로 물을 먹여봤어요. 9,700명은 개같이 물을 입에 대고 빨아먹고 300명은 손으로 떠서 먹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때를 따라 먹게 되지 뭐든지 다 먹으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야외 가서 물 먹을 때 손으로 떠 먹어요. 그냥 마시면 거머리도 가고요. 세균도 가요. 오물. 내 가요 물이 이어서 떠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때를 따라 먹어야 참 종이지 율법도 먹고 은혜도 먹고 한란도 먹고 쑥물도 먹고 다 먹으면요. 그건 9,700명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 7명이 될 거예요? 3명이 될 거예요? 300명? 그렇게 고르고 또 고르고 그래서 300명. 오늘 세계 기도 22억이요. 거기서 13, 40 뽑아내는 거예요. 그 뽑아내는 1번지가 학계서 재단이에요. 스룹바벨 재단이에요. 그 스룹바벨이 사생 없으면 요 바벨이에요. 뭐 지가 아니면 바지겠지 뭐. 뭐 빛이냐 흑암이냐. 어? 흑백이라 흑백. 내가 까마냐 하야냐. 어? 내가 진리냐 비진리냐 내가 악령이냐 성령이냐 응? 내가 참이냐 거짓이냐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참인가 거짓인가 몽도합니까 취했습니까 영이 부자가 돼야 돼. 영적 부자 서머락교회 같이 그게 마귀가 한란을 불어. 그러니까 말씀이 귀한 걸 진리가 귀한 걸 알아요. 예수가 귀하다. 응? 예수가 귀해요. 시편 좀 봅시다. 다윗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시편 27편 보세요. 다윗의 신앙은 백절불굴인데요. 그렇게 고난이 많고 처갓집에서 쫓아내도요.
겁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이 시편이 다윗이 쫓겨나서 쓴 말씀인데 27편 다윗의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 외에는 빛이 없다 이게요. 그 사울은 어둠이요 압살롬도 어둠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데 우리 야곱이 미약해서 자꾸 겁을 먹잖아요. 응? 그래 옛날 야곱이가 138 험악한 소리를 갔는데 그게 자기 고백이거든요. 참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험악한 세월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는데 다 깨닫지 못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잠에 꿈에 나타나서 야곱아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했는데도 겁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 이제 그 후손 다윗이 강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원수된 행악자가 행악자는 마귀 편이에요. 마귀는 행악자요.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어? 막 싸우고 그건 행악자요. 그래서 에서는 행악자고 야곱은 도망자요. 사울은 행악자고 다윗은 도망자요. 바벨은 행악자고 수르바벨이 도망가고 있어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며 먹으렸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승리는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마귀 공산당 군대 나왔잖아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 다윗은 소년으로 골리앗 잡았어요. 기름 부음으로 물맷돌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거 이사 7장 믿어야 돼요. 북한과 중공은 부지깽이요. 지금 북한이 핵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핵까지 국가요. 자기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 나면 미국이 들어오겠대. 핵미사일이 미국 본태에 미국 불받아야 돼요. 핵은 무서운 겁니다. 일본에 떨어진 거 10배나 더 크대. 북한의 국방상을 말했잖아요. 우리 핵은 일본에 떨어진 것보다 10배나 더 크다. 덤비려면 덤비라. 뭐 공포를 놓는 거예요. 그 미국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중공 보고 야 너 좀 잘 달게가지고 핵 것 좀 없애가라고. 말 안 들어요. 이 성경이 불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소련이 뭐 알게 모르게 응? 그렇게 시리아도 잡아먹으려고 시리아가 정권이 두 개요. 소련 편이 있고 미국 편이 있어요. 그게 소련이 들어와서 미국 편을 막 공격해서 좀 3일째 공격했잖아요. 그 미국에 하지 말라고 그 영국도 나서고 불란서도 나서고 막 단체로 막 서명해서 소련아 전쟁하지 마. 이렇게 세계 전쟁이 터졌다니까 지금요. 이미 비행기가 떴어요. 미사일이 가서 쳐요. 사람이 수십 명 죽었어요. 그랬어요. 집이 파괴됐어요. 이게 중동전쟁이에요. 내 천사가 그쵸 바람쥐 잡았지요. 미정불소 소련이 대적이 치고 나와 이게 이사 33장에 대적의 주악을 파할 때 그때 3차 전쟁 그때 불바다 그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이사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보배는요 예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죄인들 몸에 예수가 오셨다 이게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학계 2장에 만국 보배가 9월 24일 재단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덕금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재림 예수 영접하는 길 열어라. 엘리야 사명 가지고. 그러면 새 시대 새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앞에 가면서 싸웠어요. 우리 형님인데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 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여. 능력이시여. 만세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요. 응? 그렇게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아름다운 소식, 동방의 세일 역사, 이 종말은요,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 감춰놨어. 다윗을 감춰놨어요. 그 아무도 못 찾아요. 장인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다윗이 겁이 나서 다윗을 찾아오라 죽이게 군대 몇 명 보냈어요? 3,000명. 그 좁은 땅에, 응? 그 이스라엘 땅의 좁은 땅에 3,000명 보냈는데 하나님이 감춘 다윗을 못 잡아요. 아들랑 굴 속에 들어갔을 때는 다윗이 굴 안에 있어요. 사울이 발을 가리려고 굴 속에 들어가서 몰라 뭐 소변 보러 왔더니 찾더니 뭐 쉬러 왔더니 왔는데 다윗의 신하가 왕이요. 비키소말로 저 허락하세요. 내가 단칼에만 날려버릴게요. 이렇게 다윗이 아니 아니야.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야. 그래도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나는 못 버려. 참 진실하잖아요. 적인데 장인이고 적이 왔는데 적이 앞에 걸어왔는데 살려줬어요. 그래 다윗이 볼일 보고 사울이 볼일 보고 저기 한 200m 갔을 때 다윗이 나와서 옷자락을 흔들면서 왕이여 나 벼룩 같은 나를 왜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다닙니까? 이게 뭡니까? 내 옷자락이 왜 네 손에 있느냐? 죽은 목숨 아니요? 죽은 목숨 살려줬다고 해요. 그렇게 다윗이. 다윗은 원수 갚지 않아요. 원수 갚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울 보고 야 자살해라 자살해. 네가 왕이냐 자살해. 그 자기 창으로 찔러 자살했잖아요. 사무엘하 오잡에 사무엘하 끝에 보면요. 응?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책임을 져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예수께로 왔어요. 응?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약속했어요. 너를 보고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보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준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이요. 그 우리는 지금 초막 속에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그렇게 마귀들이 삼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 안 맞으면 이제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 마세요. 예? 마귀 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진리만 전하고 진리만 묵상하고 진리만 기도해야 되지 그 외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넘어져요.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바위가 만세반석이요. 그 찬송을 했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가 반석이에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제사가 돼야 돼.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받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예요. 금송아지 앞에 예배가 아니에요. 돈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예배예요. 그리고 가인은 예배 드리고 저주받고 아벨은 예배 드리고 복받고 예배가 문제예요. 하나님 받는 예배 회개하고 말씀에 떨고 말씀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오게 하려면은 하나님 아브라함 복 주세요 자꾸 하면은 그 복이 예수가 내게 온단 말이요. 종말에는 수르바벨에게 복 주세요 하면 그 복이 머리털 복이 오고 수르바벨을 저주하라 하면요 저주가 가요. 그게 결론이에요. 복받는 방법이 복이 오는 길이 통로가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가 보낸 예수가 택한 아브라함 예수가 사람이 돼 아브라함 찾아 와서 다윗의 집에 와서 구세주가 됐는데 그 예수님이 머리돌을 수르바벨에게 주면서 복받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열지파는 아모스 말 안 들어요. 아마사가 어자친 봤잖아요. 7장 8장에서 버렸잖아요. 그럼 아모스 5장 사지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모세 때 3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두 명만 남았어요. 다 시험에 빠졌어요, 강야에서. 엄청 큰 시험이에요. 영이 막 공격합니다, 애굽이. 애굽이 막 물질 가져옵니다. 파, 마늘, 양념, 수박, 참외 가져와서 이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우리가 애굽에서 먹어봤잖아. 거기서 죽어. 이제 홍해 건너서니 우리 갈 길은 아브라함 약속한 가나안 복지야. 그래서 십계명 걸머지고 요단강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면 좋은데 시험을 쳐요. 아담의 시험 쳤어요. 불합격이요. 예수는 시험 합격했어요. 마태 4장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번에 우리 차례요. 여러분이 합격하려면요. 사람 말 듣지 말아요. 무슨 말 해도요. 그 마귀 말이요. 요즘 사람들 성령합니까? 히로뼈를 합니까? 바벨로 말하는데 그게 우리 귀를 막고 말하 대답하지 말고 마지막 가서 기록됐는데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기록됐는데 그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뭐 기록됐노? 다시 연이야. 예? 3대 무장. 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가 누구요? 말씀이에요. 다림줄이에요.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만 베델은 금송아지요. 길갈에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애껴가지 말라는 거요. 돈 따라가지. 돈이 저주요. 요즘 사람이 착하게 돈이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 뜻에 쓰면 돈이 복이 돼요. 내 마음대로 쓰면 돈이 저주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지 세상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야. 뜻이 하늘에서 이름까지 땅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주시고 이런 걸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줘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우리 형제들의 죄를 사하자면요. 하나님 우리 죄사 안 해요. 주기도문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 간에 감정이 있죠. 감정이 있죠. 마음 상한이 있죠. 그거 묻어주고 덮어주고 사해야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 말아요. 형제 간에 원수를 맺어놓고 하나님 시끄러워. 마태 5장 보세요. 형제하고 싸웠으면 가서 화목해라. 악수하고 풀어라. 용서를 빌어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 홀이라도 남겨먹지 안 갚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직하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고통만 주고 예수는 긍휼 자비는 위로잖아요. 위로. 위로를 내가 받았으니 남에게 위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시를 던집니까? 왜 상처를 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진리 내게 있다는 거죠. 그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 바울같이 날마다 죽으라. 길갈로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골짜기요.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밤낮 참소예요. 밤낮 참소. 옛날에 전화가 없을 때는요 서울서 부산까지 못 가요. 가려면 열 걸어가야 되는데 못 가거든요. 이 전화가 문제라니까요. 전화로 막 자꾸 막 치고받고 막 마귀가 혼란을 일으키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 전화하지 말라고 처음에 말해. 누가 전화하거든. 진리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게요. 자꾸 진리가 아니면 말하게 그래 하니까 자꾸 꼰지거나 사는 거예요. 예? 가서 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범사에 말씀만 묵상해야 되지 그 외에 뱀소를 들으면 아당하지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셔야 돼요. 7대법을 믿으셔야 돼요. 7대법 안 믿으면 그 법으로 망한다니까요. 마지막 예언의 등불인데 예언에 맞서 가감만만 취향이요. 새실에 못 가요. 우리 예표 때 보세요. 100개 교회가 있고 예표 따른 종이 얼마나 수만 명이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예? 스가랴 3장 못 깨달아가지고 다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무런 못 깨달아요. 택한 자만 깨닫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야 되지. 그래서 천에 만에 하나 남은 자만 모으는데 여기 10분이 남으라. 10분이 남아도 여호와를 찾아야 나는다.
교훈입니다. 숫자 많은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누굴 택했냐가 문제예요. 복받는 길을 알아야 돼요. 구의사 떠나면 저주요. 초막절 외에는 저주요. 유월절 외에는 저주요. 삼위일체 떠나면 저주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어떻게 찾아?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 먹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이번에 세상 지구 불타면요, 사람이 못 거요. 사람이 저지른 재앙도 피하지 못해 수많이 죽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소돔 고모라 같이, 노아 때 같이 다 끝날 것인데, 공법이 공의의 법인데 성경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 응? 그렇게 사도들은 예언에 맞춰 손대면 안 돼요. 응? 그 성령 바람 목사도 말라기는 예언인데 손대면 안 돼요. 니는 십자가만 전해. 잔소리 말고. 계시록 손대지 말고. 세일을 구하는 거 하지 마. 이 목사야. 세일도 모르고 뭐 백두산에서 제주까지 세일이냐? 우리 민족이 뭐 세일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일이 아니야 이 사람아. 지금은 세언약이 끝났으니까 세일은 북방하러 올 때 피하는 길이 세일이야. 공법을 인진이 육모초요. 그러면 말씀은 단물이고 육모초는 쑥물인데 정반대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마귀는 저주인데. 응?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모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를 성신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왕 아하스는 하늘에 이를 성신 보고 절하고 복달라 했어요. 해와 달 별이여 복주세요. 이렇게 엉터리 없이 타락이 됐어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흑암을 사용해요. 말씀을 떨면은 흑암을 막아주고 말씀을 무시하면은 흑암아 네가 잡아먹어라. 그래서 사마리아 열지파가 흑암에 빠진 거예요. 왜? 솔로몬 왕이 흑암을 따라갔어요. 금송아지를. 그 결과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는 자를 찾아라. 바닷물을 불러. 이거 일본 가면 쓰나미 있잖아요. 지진 나면은 바닷물이 땅에 올라와요. 대단하더라고요. 막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예? 예, 하나님 하신 일이 대단해요. 그 이름이 여호와 신이라. 9절.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이 강한 자, 이 세상 강한 자요. 마귀 편입니다. 야곱은 미약합니다. 야곱은 이 땅에 나그네 길 가면서 공격만 받았습니다. 억울함 당했습니다. 속았습니다. 야곱이도 아버지 속였지만은 그 속임이 금방 자기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야곱이 제가 집사를 할 때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이가? 외사촌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인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예? 모르는 거요? 대답 안 하는 거요? 라헬을 사랑했잖아. 그러면은 첫날 밤에 잘 때 이게 나일인지 레아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요? 네? 왜 확인 안 하고 그냥 불을 꺼도 보여. 그렇잖아요? 7년을 사랑했는데 7년 무슨 살았는데 그럼 또 외삼촌이 왜 조카를 쏘게요? 야 우리 아람 지방에는 결혼 방법이 큰 딸이 먼저 결혼하고 둘째가 두 번 차는 거야. 이걸 했으면 됐긴데 안 했다게요. 안 하고 무조건 큰 딸을 들어 보냈어. 야곱의 방에다가. 이 야곱이 참 멍청해. 네가 누구냐 물어보지 않고 하룻밤 잤어. 자고 나니까 큰 딸이야. 사기당했죠. 억울해. 그게 아침에 외삼촌 우리 숙질간에 이러면 됩니까? 그때서 말아 그때. 여기 지방 법이 그렇지 않아. 그럼 네 꼭 나헬과 결혼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7년 더 살아. 그 딸을 팔아먹어. 이 억울하다게 해요. 그 14년 살았어요. 하나님 뒤에 뭐라게 뭐냐. 야곱아, 네가 12별을 낳아야 되는데, 응?
한 여자가 저 열도라도 놓겠나? 그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모락으로 베푼 거예요. 야곱의 집에. 그래서 또 레아도 아들 딸 6명 낳았어요. 또 라헬이 둘밖에 못 낳았어. 베냐민 요셉. 그 열두를 채우려면요. 이제 8명이거든. 그 6이 더 나와야 돼. 12를 채우면 4명이 더 나와. 그래서 몸종을 줘서 또 자식을 놓게, 아들 또 놓게. 그래서 다 치니까 12명이에요. 그게 하나님 선하신 모락이에요. 하나님은 표면적인 시대는 육적으로 역사하고 지금은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영적 역사. 그 영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악령과 성령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벌써 만들 정해놨어요. 누구는 일 맞는 사람, 누구는 일 못 맞는 사람. 정해졌기 때문에 이 다름처럼 똑같이 선포하지만요. 받아들이는 감정이 달라요. 또 나를 치는구나. 성경을 치는 거예요. 쳐서 복종하라. 쳐서 외치라. 막 때리 부수라. 막 쇠리 부수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왜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아수르 몽둥이, 바벨로 몽둥이 쳤잖아요. 거기서 결론이 수르바벨 나갔잖아요. 430년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복 줍니다. 그래도 복권한 방법이 10명이 남아도 여호와 찾아야 된다. 1000명이라 해서 100명 남았다. 100명 교회에 10명 남았다. 10명도 다 안 된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오직 다림질 잡아라 그 말이에요. 예? 사람 말 듣지 말고 구의사 수르바벨 손에 머리돌 하나님인 다림줄만 잡으면은 세시대 간다 그 말이요. 죽으나 사나 사람 말 들으면 하와같이 죽고 응? 이 성경 본문만 따라가면요 개똥밭에 빠져도 보석은 우리 거요. 이미 수르바벨 손에 도장을 몇 개 나왔잖아요. 그게 구의사 재단에 망부 보배가 오신다고요. 보배 예수가 보배요. 세상이 보배 아니요. 응? 사람은 착각해요. 금이 보배인 줄 알아. 우리 사장 솔로몬도 착각했어. 금이 엄청 많으니까 하나님 복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그 금이 복이 아니야. 내가 복이야. 아니, 살아보니 금이 좋던데요. 솔로몬 집안에 그릇은 다 금그릇이야. 금을 도같이 썼다고요. 응? 금을 도같이 썼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그 보고도 몰라요. 이 세상은 돈 세상이에요. 돈이 많으면요, 회장님 돼요. 근데 주님 못 만나. 주님 만나려면 노숙자가 돼야 돼. 예수같이. 예수는 방 하나도 없었어요. 이 진리를 누가 압니까? 응?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 주세요. 너는 영생 못 받아, 돈 때문에. 그래 도망갔어요. 9절.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폐망이 임하게 하지, 강한 자. 여러분 강한 자는 야곱이에요. 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강해요. 다윗의 왕국 강해요. 응? 다윗의 왕국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강한 예수요. 근데 이 땅에 메시아로 아주 미약하게 왔어요. 사람께 숨어 다녔다고 예수님이. 자,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성문에 책망한 자는 아모스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 선지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줍니다. 응? 미워하며 오히려 반대해요. 응? 반대, 이게 사탄이에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인간은 다 거짓대요. 거짓말쟁이에요. 응? 거짓말쟁이 찾아봤어요? 시편 몇 편이요? 안 찾았구나. 116편? 116편? 11절? 찾았어요? 고맙습니다. 이 땅 인간은 뭐요? 거짓말쟁이라. 그 참말 하면 없어 하나도. 거짓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언서만 들어야 돼요. 그 예언서를 90% 하는 교회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전부 세상 소리 해요. 시대 안 맞는 소리. 지금은 영혼군 아니요. 육체군이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이 깡패들, 이 사마리 열집하는요 마귀 떼들이요. 그래서 아모스를 쫓아냈어요. 저희께서 미리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옛날에도 다듬은 돌이 있었던가 봐. 요즘도 전부 돌은 석조 건물로 다듬어야 되거든요. 대리석으로 우리나라요. 외국 수입을 해요. 돌을요. 우리나라 돌도 많은데 비싼 돌 갖다가 집 져요.
그 집에 얼마나 살려고 그래 무너질 건데 응?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오. 하나님 말씀했어요. 네가 세상에 집을 잘, 돌로 다듬은 돌로 지어도 너 그거 못 살아. 아수르 잡으러 와. 지금 소련이 잡으러 온다니까요. 아름다운 포도물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먹고 마시는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영생 양식 먹으라고. 예수고 양식이니까. 요한복음 6장 그랬죠. 내가 영생 양식이다. 너희는 썩는 야식을 먹고 다닌다. 이사야 55장에 내가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을 했는데 영생 양식 줄이라. 와서 포도주 젖을 사 먹으라.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데 다윗의 집에 줬다. 예수라 했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의인은 하나님 종들이요. 아브라함 의인이요. 다윗이 의인이요. 예수가 의인이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탈하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사람들을 억울하게 사람들을 막 하나님 종들을 때려 죽이고 이사 톱을 켜 죽이고 억울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여러분 지혜자지요? 성경만 따라가야 돼요. 성경이 일곱 명 성령 지혜가 있어요. 성경 밖에는 악마요. 막 사탄의 세력이요. 이는 악한 때입니다. 지금 다섯째 나팔. 58년부터 지금까지 57년이 악마 득세 시대요. 계시록 9장 시대요. 지옥문이 열렸어요.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만 구하면 함께 준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라 했는데 아담이하는 선악과를 따라갔다니까요. 먹고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요셉이 장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장자 됐는데 열지파를 통치해요. 열지파 대표가 에브라임이요. 근데 결론은 선악과 진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로 70년 될 때 수르바벨에게 위로를 줘서 유다 막대기하고 에브라임 막대기 두 개를 묶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예언이에요. 결론이 세계 통일이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부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아담이 와서 승리하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우리는 또 이기는 때 불륜 종들이에요. 자, 하나님 집에 구이사 집에 종이 됐다면은 충성된 종이 되지요. 간사한 종 되면 안 돼요. 악한 종. 여러분 가룟 유다요. 예수님이 택해서 불렀어요. 쓰고 버리려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 따라갈 때는 뭘 보고 따라갔지 그냥 안 따라가요. 구원을 봤을까요? 돈자루를 봤어요. 그걸 맡겨주니 좋다고 거기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경제를 맡았는데 거기서 돈을 몰래 빼가요. 예수님 말했어요. 너 도둑이라 했어요. 마리아가 은혜 받고 300데나론 옥합을 깼어요. 그렇게 가슴에 철렁해 아플싸 향유는 바깥에 내놓으면 다 날아가면 무효가 되는데 이걸 갖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면은 내가 좀 그거 쓸 건데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도둑놈이다. 요한복음 12장에 너는 도둑놈이다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다가 장도들께 예수를 팔아낸 것을 은삼수있게 예수가 돈으로 보여 구원으로 안 보이고 여러분 구의사는 돈이 아니에요. 구의사 구원이에요. 구의사가 와서 돈 벌러 왔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지 마세요. 있는 돈도 버릴 건데 뭐 돈 달라게 머리돌 받아야 돼. 머리돌 달라게 해야 되지. 응? 그렇게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측은히 여기면서 안 됐다. 유다야 참 안 됐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네가 좋을 뻔했어. 네가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팔고 목매 자살하고 지옥 가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재림 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응? 돈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파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강장에서 운다는 거예요. 강장 울어. 악한 때라 지금이. 시험의 때인데. 응?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고. 선, 공의, 진리 말씀,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남은 자 되라고. 그런데 한 명도 안 남아요. 유다에도 한 명도 안 남아. 예레미야 5장 1절 보니 공의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몽땅 12지파를 아수르 바벨론에 이렇게 430년 붙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면 이날이 온다고요. 재물 많아 무엇하나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 다 그렇게 했잖아요.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혼자 못 울어 너무 울음이 커서 그래 울음꾼 사오고 야 너 내 울음 좀 같이 울어줘. 이게 애곡 소리가 진동하는 계시로 1장 7절 아닙니까? 모든 포도원에도 울리니 포도원이 교회여 이스라엘 족속이여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재림 조신다. 이사 5장에 돌을 제하고 극상부 포도 심었는데 가을에 가보니 들포도 맺혔더라. 왜 들포도 맺혔느냐? 경제 끊으셨더라. 거짓말 따라갔더라. 말씀 멸시했더라. 겨울을 세우고 북방 불러다 죽인다. 응? 내가 지나갈 때다.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금송아지 믿어도요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가짜로 솔로몬부터 여기 에브라임 지파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 사모해요. 복받을 줄 알고 율법은 버리고 하나님은 섬겨. 잘못됐어요. 오늘 교인들 치고 예수 예수 아무 사람 있어요? 다 예수 불러요. 그런데 예수 계시록을 무시해버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사모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모해.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사모해야 되지 기록한 말씀 탈선하고 어기면 안 돼요. 기차가요. 철길 떠나면 못 가요. 아무리 소리 지르도 안 나가요. 떨어지면 못 가요. 탈선하면 안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명랑하고 상쾌하고 말씀이 다 꿀같이 다르고 흑암이 물러가고 은혜가 돼요. 벌써 머리가 덤덤하면요 흑암이 왔다니까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됐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갑자기 하려는 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밖에 자기 집에 벽에 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방에 들어갈 때 벽을 손잡고 들어가잖아요. 뱀이 깨물어 버렸어.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지금은 재앙의 시대요. 나팔 7개 지나가면 3시 되는데 5째만 피하면 돼요. 5째 피하려면 무슨 도장만 있으면 돼요. 누구 도장? 하나님의 인. 슬룩바벨이 줬어요. 알아들었어요? 5째 나팔 피하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 그게 어디 있어요? 이강단에 있어요. 이 말씀 인이요. 이 말씀 외에는 다 사탄이니까요. 누가 말하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다시 안 하지. 그래 그 당신 말도 맞는 것도 친구야? 영의 친구야? 영이 입을 벌렸는데 지금. 영이 영이요. 사람 속에 들었다니까요. 영이 집 적으면요. 기도 못해요. 졸아요. 근데 사람 속에 들으면요. 친구가 영이 돼서 그렇게 친구 믿지 말라겠어. 예?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믿지 마. 서가랴 14장 가면은 부모도 칼로 찔러 지금. 예?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냐? 아니며 캄캄하여 낮빛이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하나님 빛이신데 네가 어두워졌다 이게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안식일 절기요 3대 절기요 하나님 절기 우상 숭배하는 절기 안 받아요.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예배 들어도 하나님 기뻐 안 해요. 벌써 돌아갔어. 하나님 기뻐 안 하면요 예배가 지루해. 예배 시간 길다는 사람은요 하나님 예배 안 받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받으면요 하루 종일 들어도요 기분 좋아. 예?
자꾸 더 두고 싶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안 된대. 마음이 틀렸다기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응? 하나님 예배를 원하시는데 참된 예배지 헛된 예배, 형식적인 바리새교인 예배 안 된다 이게요.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듣기 싫다. 응? 마귀를 찬양하는 사람이 여호와 여호하면 듣기 싫다. 왜 두 진이 생기냐?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이 성경을 내 물같이 흘려내리란 거예요.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모세 때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엉터리지. 너 십계명은 버리고 예배는 드렸지. 너희가 너희 왕 식곳, 식곳은 하성입니다. 요즘 하성에 뭐 물이 있다 난리 났잖아요. 그 식곳이 하성을 원어로 식곳입니다. 너희 우상 기륜, 기륜은 토성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 없는데 하나님 만든 피조물 해를 보고 복달라고 빌어. 햇님 달림하고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다메섹 밖에 어디요? 다메섹 밖에 아람이 다메섹인데 밖은 아수르요. 예? 오늘 중공 지나면 소련이죠. 예, 그 말이요.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라.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컬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구약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그대로 행했는데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세 번 잡아갔어요. 세 차례에. 또 바벨론은 유다를 세 차례에. 그 잡혀가서 학계가 430년 만에 하나님 끝냈어요. 위로를 했어요. 그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놓고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목줄 쳐요. 그것이 수르바벨 430년이 구약도 수르바벨, 종말도 수르바벨. 구약은 그림자, 종말의 실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원하라. 역사는 수르바벨밖에 없다. 그 외에는 다 바벨이다. 그만 쳐봅시다. 33자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꿨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기리. 아멘. 11초 받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큰 영광을 야곱의 집에 주시고 복의 그 눈으로 독생자를 인자로 보내주셔서 율법의 저주를 다 걸머지고 혹독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 왜 날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니 벌레요 사람의 해방거리 비방거리가 됐나이다. 시편 20편 읽으면서 가신 예수님 이번에 우리가 갈 차례입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수렵법 인해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모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들이 안타까운 아모스의 예언을 외면하다가 아수르 칼에 잡혀가 죽었는데 지금도 이 말씀 외면하면 북방 칼에 잡혀가겠나이다. 다림질을 꼭 잡고 아무리 마귀가 와서 잡아당겨도 다림질 놓치지 말고 기록되시대로 승리자 되어서 시원산의 철명이 되게 철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은 힘으로 누굴 할 수 없고 오직 시도된 역사오니 남종 여자에게 건세를 주어서 건세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의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 복으로 채워서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 파트 뒤집어엎어서 이 옥토밭을 만드시고 백배 열매 맺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